이해 문제 봅시다. 이해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2회 1번. 다음 중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우리는요,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가 무슨 지적이에요?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 세 지적에서, 법 지적에서, 다목적 지적으로 나가지요. 우리나라 제도는 무슨 지도다? 법지적인데 소유권을 강조하지요. 소유권을 강조해서 위치나 경계를 중시하지요. 자, 1번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세지적은 뭡니까? 면적을 중시하지요. 자, 맞고 도회지적은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니까 무슨 도? 그 지적도 임야도지요. 요건 지각적으로 용이하지요. 전국도에 다 시행하지요.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경계점 잡혀지죠.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수치 지적하지요. 요거는 뭡니까? 정밀성은 뛰어나지요. 정밀성은 뛰어나 실제 글이 그대로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그래서 앞에 거는 다 맞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다. 작성되고 있지 않다. 틀렸죠? 이거는 필요한 지역에 시행하지요. 그 필요한 지역은 뭡니까? 도시개발 지역 등이지요. 자, 4번 틀렸고. 자, 5번은 맞습니다. 자, 2번 문제. 등록상 정쟁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입니다. 자, 봅시다. 등록사항 정쟁이에요. 자, 지적공부에 뭔가 등록이 잘못됐죠. 이 등록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바로 안 잡아야 돼요? 바로잡아야 되지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등록사항 뭐라 한다? 정정합니다. 정정인데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지요. 토지 표시의 정정이 있고 두 번째는 소유자 정정이 있지요. 자, 여러분 토지대장에 내 이름을 기준으로 할게요. 김경수로 등록이 되어 있지요. 이건 잘된 등록이에요? 잘못된 등록이에요? 잘못된 등록 아니에요. 그럼 이 토지가 미등기일 때는 뭐가 고친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하여 한다. 의할 수 있다고 하면 틀려요. 의하여 한다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하여 한다고. 기등기 토지는 뭡니까? 등기에 관한 자료 있죠.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서 정정하지요. 정정하고. 그다음 토지 표시의 정정은, 자, 인접 토지에 경계가 변동이 일어났을 때 있죠. 요때는 직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인접 토지 소유자에 뭘 넣거나 승낙서를 넣거나 승낙 안 해주면 법원에 판결문을 넣어야 되죠. 승낙 안 해주면 법원에 판결문을 넣어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직권정정이 있죠. 요 직권정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 안 되어 있어요? 규정되어 있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1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이 잘못이 있어서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땐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과들을 소관 전체주에 정정하고. 자, 2번. 직권정정 사유로는, 요거 수업시간 몇 번 강조했지요. 면적의 정감 없이 위치가 잘못된 경우지요. 근데 만약에 면적의 정감이 따르면 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지요. 답이 2번입니다. 2번이고. 자, 3번. 여러분의 토지가 바다가 됐지요. 그럼 바다가 됐으면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뭐예요? 통지해주지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등록을 수한다? 90일이지요. 90일을 위반해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뭡니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며칠이다? 90일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경우에 따라서 회복 등록할 수 있죠. 회복 등록할 때는 신청 기간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회복 등록은 신청 기간 규정 없어요. 그런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맞고. 4번. 자, 미등기 토지니까 마지막 줄에 뭐 해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다. 맞죠? 맞고. 자, 그 다음 5번도 맞습니다. 방금 했고요. 그럼 답이 몇 번이다? 2번이 틀렸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잘 나오지요. 직권적인 사유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다르게 정의된 경우, 이러면 O예요, X예요? X지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의된 경우, 다르게 정의된 경우는 무슨 정쟁이다? 직권적용 되지요. 됩니다. 그런 것도 시험 잘 나오니까. 자, 3번 문제. 다음 중 지적소관청 직권에 의한 등록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절차가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주의 좀 해야 돼요. 시험에 한 번씩 잘 나옵니다. 자, 지금 지적 공부에 있죠. 공부에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이걸 농민들이 개관해서 했죠. 농민들이 개관해서 이걸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농민들이요, 이걸 전답으로 보통 지목병이 해줘요. 그냥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어요.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뭡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토지가 얼만큼 있는가? 이걸 한번 조사해보고요. 조사해서 무슨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직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볼게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뭐를 세운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신청이 세운다? 직권으로 세운다? 직권으로 세웁니다. 직권으로 세우고 그 원칙은 뭡니까?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할 때는 읍면동별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토지동 현황 조사 계획 있죠. 요걸 뭡니까?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O다 X다. X입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엔 승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직권을 하는 거예요. 직권을 하고 또 옛날 시험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직권으로 수립해야 한다. O다 X다. X입니다. 이용이에요. 이동이에요. 이동입니다. 이동. 자, 조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을 뭐해요? 조사하겠죠. 조사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해줘야 되겠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요.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신청 정리다. 소관청이 직권 정리다. 직권 정리죠. 직권 정리.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뭘 고쳐야 돼요? 등기 촉탁해야 되지요. 등기부에 표제부를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럼 답이 2번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자, 됐고, 뒤로 넘겨 봅시다. 자, 4번 문제.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요. 축척이 얼마예요? 1000분의 1이면 분모가 100단이다, 1000단이다. 1000단이지요. 그러면 정수로 등록하지요. 근데 여기 봐요. 0.5를 초과했지요. 초과하면 올리지요. 그 얼마로 등록한다? 331입니다. 자, 얼마로 등록한다? 331. 근데 분모가 100단위는 뭡니까? 소점 한 자리지요. 여러분 틀리기 쉬운 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 6000분의 1이 나오지요. 그럼 분모가 100단위로 취급해요? 1000단위로 취급해요? 100단위입니다. 하여튼 무슨 등록부 말하는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만 나오면 100단위로 취급해서 계산한다.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은 한 필지의 고유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무슨 대장이에요, 이게? 임야 대장. 2대 있잖아요. 2대 있으니까 임야 대장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필지의 고유번호 해서 소재 알 수 있죠? 앞에 10자리가 뭡니까? 소재잖아요. 그 다음 대장 형식 알 수 있죠? 2번 이마 대장이고 1은 토지 대장이고 또 직원도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2번 한번 봐요. 이 필지의 직원은 3171의 9일 맞죠? 여기에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냥 171의 9일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대장이니까? 임야 대장이니까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산이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필지의 지적공부는 1975년도에 도입되고 2000년 명칭이 백내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경계점 자폐등록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계점 자폐등록부 아니잖아 이게. 아니니까 몇 번 틀렸어요? 3번 틀렸고 4번 이 필지의 지목은 모르죠? 저 우리가 소재 행정구역 알 수 있고 대장 형식 알 수 있고 집은 알 수 있지 뭐 소유자와 지목과 면적과 경계 등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는 고유번호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자 5번 맞고 고유번호 총 19자리입니다. 자 6번 문제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 아닌 것은 이게 답이 1번이죠. 자 1번입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가 자 이렇게 신림동이 있습니다. 신림동에 지번이 1지번, 1의 1지번, 2지번, 2의 1지번, 3지번, 4지번, 4의 1지번, 5지번, 최종 지번이 20이라 가정해 봅시다. 근데 요 지역이 도시개발 지역이에요. 도시개발 지역이고 요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서 준공했습니다. 준공은 이걸 불로저로 다 밀었겠죠. 밀었습니다. 그러면 준공 후에 이때 지적 확정 청량이 등장하지요. 준공 후에 새로이 토지의 표시를 막기 위한 청량, 정하기 위한 청량이죠. 정하기 위한 청량인데 새로이 토지의 표시를 정하기 위한 청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필지가 이렇게 네 개 나왔어요. 네 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원칙이 지적 확정 청량의 지번부 원칙이 어떻게 한다? 종전 지번 중 무슨 번 부여한다? 본번 부여합니다. 종전 중 본번은 어떻게 돼요? 1, 2, 3, 4 이렇게 가죠. 북서기본법입니다. 그럼 1번 틀렸죠? 1번 봐요. 종전 지번 중 본번에 부분을 붙여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1번 틀렸죠? 1번 틀렸습니다. 원칙은 무슨 지번 중? 종전 지번 중 무슨 번 부여다? 본번 부여입니다. 본번 부여고. 그리고 요 3지번이요. 요 지적 확정 청량 도시개발지역 안가 밖에 결쳐있죠? 그때 요건 나중에 요 본번에 사용해요? 사용 안 해요? 안 하죠? 왜냐면 여기에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밖에 3지번 있잖아. 그러면 신림동에 3지번이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요, 도시개발 사업을 했는데, 필지가 몇 개 나왔냐면, 준공하고 나는데 필지가 몇 개 나왔냐면, 이렇게 8개 나왔어요. 8개 나왔을 때는, 자, 종전지번 본번 한번 붙여볼게요. 1, 2, 3, 4, 5. 여기에 6을 붙일 수 있어요? 못 붙여요? 못 붙입니다. 여기에 6을 붙이면, 여기에 6지번 있잖아. 그러면 신림동에서 6지번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오지요. 그럼 이걸 해결한 방법은 두 가지지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단지식, 블록식입니다. 이걸 1단지에서 하나의 블록으로 묶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필지별로 뭘 붙인다? 부분 붙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1에 1, 1에 2, 1에 3, 1에 4. 2단지에서 어떻게 돼요? 2에 1, 2에 2, 2에 3, 2에 4.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이 얼마예요? 20이지요. 20에 무슨 본번 부여할 수 있다? 다음 본번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 얼마다? 21, 22, 23, 24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지적 확정 청량법을 준용하는 게 있죠. 요 기억해야 돼요. 준용하는 게 뭡니까? 세 가지 있죠. 똑같이 종전 지번 중 무슨 번 부여한다? 본번 부여하지요.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는 지번 변경. 여러분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척 변경 시의 지분 부여. 축척 변경 시의 지분 부여.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구역 개편 시의 지분 부여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시의 무슨 부여? 지분 부여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에서는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습니다. 방금 설명해 다 했는 거고요. 자, 7번 문제. 1필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이 등록된 것은 2번이지요. 여러분, 지적도에는 우리가 뭘 등록하나요? 지적도에는. 자, 지적,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거 나오면은요, 이 등록상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걸 다를 못 외우잖아. 시험용으로 내가 이렇게 하라 했지요. 어떻게 하냐. 지금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는 게 뭐예요? 소재지번이고, 그 다음 등록 안 되는 거 있죠? 요거는 최소한 기억하라 했잖아.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뭐가 등록한대요? 경계와 좌표가 등록이 안 되지요. 안 되고.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가 있지요. 뭐가 등록한대요?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이 등록 안 된다 했지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한대요?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 축척이 등록 안 되지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뭐가 등록한대요? 면적, 고유번호, 좌표, 소유자, 토지의 이동사유, 이런 것이 등록 안 된다 했지요. 안 된다 했고. 그 다음, 요거 기억나요, 여러분?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있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해요, 안 해요? 다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있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예요. 시행지역의 지적도입니다. 내가 수업시간 몇 번 강조했잖아. 자, 시행지역의 무슨 도다? 지적도입니다. 그런 기억하시고. 답은 2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2번에 있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자, 부호로 등록해요. 정식명칭이에요. 정식명칭. 줄임말 있다, 없다? 없다. 자, 8번 문제. 지적 공부에 비치 보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적 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 소호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존한다. 맞지요? 맞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5번 한번 봅시다. 5번. 5번에 보면, 이게, 5번에 다섯 번째 줄, 없다 되어 있잖아요. 없다 되어 있고, 그 밑에요. 우리 이거 프린트 할 때 빠졌어요, 이게. 빠졌습니다. 옆에다 이러지가 나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나요. 국토교통부하고, 그 다음에, 전쟁, 천재지변,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해야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 인쇄할 때 여기 빠졌습니다. 자, 빠졌는데. 자, 다 읽어볼게요. 지적소관청, 5번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맞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되어 있죠. 외에는 반출할 수 없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여기 각호입니다, 이게. 여기, 여기 빠졌어, 이게. 그, 요건 반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틀려서요?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뭡니까? 시도지사나 대도지사 승인입니다. 요 집어넣고요. 요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문제 인쇄할 때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뭐 때문에 틀렸느냐? 국토교통부 때문에 틀렸어요.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에 집어넣어야 돼요. 국토교통부 때문에 틀렸죠? 여기에 뭐를 집어넣는다? 시도지사나 대도지사 승인을 받았을 때 반출할 수 있어요. 알겠죠? 어, 그래서. 자, 됐고. 그래서 요거는 뭐, 미술 프린트 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2번. 지적 공부를, 요거 잘 안 해야집니다. 2번, 3번, 4번 이런 거는.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조정할 때는 뭡니까?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의 연구에 보관한다. 맞죠? 정보관리 구축회가. 이것은 정보 처리 시스템은 3번 한 바에요. 바이러스가 먹으면 싹 다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복제해서 뭡니까? 관리체에 구축해서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참고로요. 부동산 종합 공부를 복제해서 정보관리체를 구축해서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를 복제해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리고 이제 4번이 틀리기 쉽죠. 4번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정하는 지적공부에서 밑줄 쳐요. 이게. 지적도와 무슨 도는 제외한다? 임야도 제외. 제외 동감치고. 제외 동감치고. 지적도 임야도는 이거 지금요. 바로 밝으면 안 되잖아요. 동사무소 가면 어떻게 돼요? 문자 메시지 가거든 찾아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누구한테 하느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할 수 있다. 맞죠? 맞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요거 묶어놓고요.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잘 안 해야 집니다, 이게. 자, 그래서 답이 5번 되고요. 자, 지적 9번 문제. 지적 측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기초 측량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지적 삼각점 측량, 삼각 보조점 측량, 도원점 측량 세 가지 있죠. 맞습니다. 여기에 뭐 지적 위성 기준점 측량 나오면 O다 X다. X입니다. X. 그래 여러 이거 기억납니까? 우리 이제 삼각점 측량에서 지적 삼각점 잡지요.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삼각 보조점이나 지적 도건점 있지요. 요걸 도면에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도면에 표시할 때. 요건 동그라미에다 뭐라고? 십자가. 요거는 뭐예요? 새카맣게. 요거는 하얗게 이렇게 하지요. 요것도 시험 나온 적 있어요. 삼각점은 동그라미에다가 뭐라고? 십자가. 삼각 보조점은 새카맣게. 도건점은 하얗게 이렇게 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은 맞죠. 세부 측량은 기초 측량 실시한 후에 하는 측량 맞고, 시험 후에 만약에 세부 측량 종류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기초 측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슨 측량? 세부 측량.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검사 측량 3번, 4번, 5번 나오죠. 5번 맞죠. 청량기간 며칠? 5일. 검사기간 며칠? 4일이고. 만약에 협의에 의해서 기간을 정할 때 어떻게 돼요? 협의. 청량기간은 4분의 3. 검사기간은 4분의 1이지요. 자, 그리고 3번, 4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지적청량 누가 합니까? 지적청량 무슨 자? 수행자가 하지요. 수행자가 누구누구예요? 지적 청량 업자. 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등록해야 되지요.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무슨 공사? 국토정보공사가 있지요. 정보공사는 법인입니다. 법인이니까 무슨 등기해야 된다? 설립 등기해야 됩니다. 자, 무슨 등기? 설립 등기해야 돼요. 여자들이 청량했지요. 그럼 요 청량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검사해야 되지요. 요 검사를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검사 청량하지요.
자, 그런데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검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뭡니까? 지적 삼각점 측량과 또 무슨 측량? 지적 무슨 측량? 확정 측량입니다. 요 확정 측량도 요건 면적 규모 이상일 때지요. 면적 규모 이상일 때고, 만약에 면적 규모 미만일 때는, 면적 규모 미만일 때는 누가 정해요? 지적 소관청이 하지요. 하고, 자, 그리고 요런 검사 측량을요, 다시 뭡니까? 수행자에 위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요 자들의 업무 범위에서, 업무 범위에서 뭐는 제외돼요? 검사 측량은 제외되지요. 제외되고, 우리가 이제 몇 번 수업에서 강조했지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있지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계, 요거 외워야 됩니다.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있지요. 자,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몇 번 틀렸어요? 4번 틀렸죠. 자, 몇 번 틀렸다? 4번 틀렸습니다.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에 보면, 다음은 지적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죠. 그게 우리 십자 모양이 무슨 도예요? 색인도지요. 색인도의 현재 몇 도면이에요? 15도면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126에 10이 장대에 있잖아요. 장대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적도 임야도에는 뭡니까? 지목을 어떻게 표기합니까? 부호로 표기하지요. 부호로 표기하는데 24개의 지목은 무슨 글자? 첫 글자지요. 첫 글자고 4개의 지목은 차문자지요. 차문자는 두 번째 글자겠지요. 두 번째 글자 어떻게 연락했어요? 차장 천원 이렇게 연락했지요. 그래서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지요. 그러니까 장은 뭐예요? 공원이에요?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의 십자가 아까 했죠? 삼각제 맞고 4번에 이게 지금 무슨 도예요? 이거? 지적도입니다. 임야도 아니에요. 지적도인데 그 중간에 보면 상칸한 거 있죠? 산이 뭐예요?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지적도 내에서 임야도나 임야대장을 두는 지역이 있겠죠? 맞고 경계는 폭이 얼마예요? 0.1mm입니다. 0.1이에요. 0.1. 0.1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자, 11번 문제. 분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입니다. 자, 1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지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다. 맞죠? 맞고. 자, 우리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예요? 소유자 자유입니다. 우리가 매매 등을 위해서 있지요. 그 분할할 수 있지요. 팔기 위해서. 또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지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지요. 또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해가 있지요. 분할할 수 있지요. 이때 분할이 다 뭐예요? 본인 자유입니다. 자, 무슨 자유? 본인 자유예요. 자, 그런데 의무적 분할 하나 있죠. 의무적 분할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1필지가 있는 임야예요. 요걸 일부를 개관해서 답으로 했죠. 그러면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죠. 요건 무슨 분할이다? 의무적 분할이죠. 며칠 내야 한다? 60일. 일반에도 과태롭다 했죠. 그리고 의무적 분할할 때는 뭡니까?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넣어준다 했죠. 자, 뭐도 같이 넣어준다?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 자, 2번. 2번이 의무적 분할이지요. 2번이 무슨 분할? 의무적 분할이고, 3번 뭡니까? 분할할 때, 여러분, 집은 부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건물 있죠? 그럼 건물이 넣어서 무슨 집은 부여한다? 분할 전 집은 우선하여 부여한다. 맞죠? 맞고, 자, 5번. 매매를 위해서 분할할 수 있다겠지요? 4번 한번 봅시다. 4번. 자, 이것도 이제 수업시간 몇 번 강조했죠? 자, 7번 봐, 7번. 자, 이게 토지가 이렇게 있지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지요. 건물이 있을 때, 이걸 분할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겠지요. 그러니까, 걸리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걸리게 못하니까, 예외적으로 네 가지 걸리게 할 수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뭡니까? 공공사업의 지목이 될 토지를 분할할 때. 요까지가 도로고 요까지 공장 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사업지구의 경계를 분할할 때. 네 번째는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할 때는 예외적으로 막이 할 수 있다? 걸리게 할 수 있다겠죠. 그러면 몇 번 틀렸어요? 4번 틀렸죠. 자, 12번 문제. 지적 공부의 소유자 정리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입니다. 자, 일단 2번 한번 볼게요. 2번에 공유수면 매립의 규정에 의해서 매립준공공사된 토지를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자는 지적소에 조사에 등록한다. 맞지요? 자, 근데 여기 신규 등록할 때 이렇게 나면 어떻게 돼요? 등기부를 가지고 소유자 등록한다. X지요? 여러분, 신규 등록 아직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을 해볼게요. 1, 2, 3, 4, 5번을 해볼게요. 자, 1, 2, 3, 4, 5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여기에 표제부가 있고 갖고 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토지대장이 있고 토지대장에 물리적 현황란이 있고 여기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있고 자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이고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A가 요걸 B한테 팔았어요. 팔면은, 자, 권리가 바뀌었지요. 등기를 먼저 고쳐요? 지적을 먼저 고쳐요? 등기를 먼저 고치지요. 그러면 A에서 B로 고치고 난 뒤에, 자, 등기소에서 있지요. 지적소관청한테 서류를 보내주죠. 거기 2번입니다. 거기 1번입니다. 1번. 1번. 1번 서류 한번 봐봐요. A로 된 등기 완료된 거, 또 등기필 정보,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걸 서류로 보내주지요. 보내줘서 A에서 뭐로 고친다? B로 고치겠지요. 이해됩니까? 여기 등기소사는 무슨 정리다? 소유자 정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 전대에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이런 서류를 보내줬지요. 이걸 A에서 B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다르지요. 이때는 함부로 못 고쳐주지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다시 등기소에 뭘 보내요? 불부합 통지를 하지요. 통지를 해서 자 이때 뭘 고쳐야 돼요? 전을 답을 고쳐야 돼요. 답을 전으로 고쳐야 돼요. 답을 전으로 고쳐야 됩니다. 사실은 뭐예요? 대장을 중시하니까 답을 전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 소유자, 등기소가 소유자 보고 있죠. 소유자 보고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 하지요. 표시 변경해서 답을 전으로 고치고 소유자 증해 주죠. 해주고. 만약에 소유자가 몇 개월 내에 안 하면, 1개월 내에 안 하면 뭡니까? 등기소가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소유자 증해 주죠.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한 번씩 어디 가요? 등기소 가지요. 그래서 등기부 열람하지요. 또 등기 전산정보자료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그 전산등기부를 떼보지요.
비용은 유료다 무료다? 무료죠. 무료. 그러니까 그리고 떼보니까 소유자 달라요. 그러면 초관청 공문이 어떻게 돼요? 소유자 보고 정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만약에 소유자가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이 등기에 관한 서류 보고 어떻게 돼요? 무슨 정리? 직권으로 무슨 정리해준다? 소유자 정리해주겠지요. 자,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그럼 답 몇 번 틀렸어요? 5번 틀렸지요. 5번 틀렸습니다. 답이 5번 틀렸어요. 자, 13번 문제.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1번. 공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공유의 성립은 영향이 없다. 원래 공유는요, 지분을 등기해야 돼요. 자, 공유는 뭘 해야 된다? 지분을 등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합유는요, 지분을 등기부에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 합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지분을 등기해야 되는데, 공유는. 근데 지분을 등기하지 않더라도요, 공유의 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분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그 지분은 뭐한 것으로? 균등한 것으로 수용되니까. 자, 지분은 뭐한 것으로? 균등한 것으로 수용되니까. 1번 맞는 지분이고. 자, 2번.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 이전. 여러분, 우리가요, 이전 나오잖아. 소유권 이전은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는 다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입니다. 뭐 전세권 이전 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 임차권 이전 등기 다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입니다. 부기 등기고. 자, 2번 맞죠?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은 토지 특정 일부에 할 수 있다. 맞죠? 맞고. 지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리얼이 들렸죠? 성역지는 일필 토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죠?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되고. 그럼 이게 뭡니까? 전부해야 한다 틀렸죠? 일부도 가능합니다. 자, 디귿번, 리얼번 틀렸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됐으나 그 등기 말소되지 않고 새로운 등기 전세권 할 수 없다. 여기 무슨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입니다. 자, 무슨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 그 맞는 것은 몇 개예요? 네 개죠. 네 개. 자, 그 다음 14번 문제. A는 B에게. 자, A는 B에게 X 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B는 C에게, B는 C에게 X 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중간증자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이 쉽게 말해가요. 요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최초 매도인. 요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해요? 중간 매수인. 이 사람을 뭐라 합니까? 최종 매수인까지요. 매수인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1억 주고 팔고, 3억 주고 팝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B는 A에게 뭐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줬지요. 그러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이전 등기 해야 되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면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이전 등기 해야 되지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여기서 봐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면은, 자, 60일 내에 누구 명의로?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C가 B에게 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면, 역시 며칠 내에?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지요. 됩니다. 이렇게 원칙대로 하면, B는 뭡니까? 취득세도 내고 또 뭐도 내요? 양도소득세도 내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A가 C로 바로 등기해버려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버리고 B의 등기를 뭐합니까? 생략하지요. 왜 이렇게 합니까? B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어떻게 돼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다 포탈되잖아요. 포탈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화세납 등기, 이게 중화세납 등기입니다. 또 뭐라 한다? 미등기 전멸을 하지요. 그럼 이걸 미리 발견하면 수리다, 각하다. 각하지요. 미리 발견하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줍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 했어요? 판례가 3자 간에 합의를 해주지,
합의를 하지요. 특히 중간자에 뭘 해줘야 돼요? 동의하셔야 돼요. 합의를 주면 갑에서 병으로 가는 등기는 허용하지요.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거요, 우리 중앙시장 게 뭡니까? 취득세, 양도세 포탈하려고 하는 몰래 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만 이렇게 하고 세금은 다 냅니다. 보통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안 합니다. 허용하는데 만약에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없으면 원칙대로 해야 되지요. C는 갑에서 병이 아니고서 A에서 C지요. C는 어떻게 됩니까? B를 대위해서 A에서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다시 B에서 C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요. 근데 또 만약에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가운데 있지요. 있는 가운데 B에 A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있죠. 등기청구권은 인정해요, 부정해요? 인정합니다. 아무리 뭡니까? 중앙시장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중앙시장이 바람직해요? 원칙이 바람직해요? 원칙이 바람직합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자, 그 다음에 3자 간의 합의가 없는 가운데 있죠. 없는 가운데 중앙시장 등기가 뭐 됐어요? 실행됐지요. 이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판례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뭐로 처리한다? 유효로 처리하지요. 그리고 저 중앙시장 B 있지요. B를 뭡니까? 어떻게 처벌합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지요. 그리고 물론 이 B하고 AC가 짜면 뭡니까? AC는 뭡니까?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있지요. 5번. 여러분 수업시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중앙시장등기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고 3자 간의 합의가 없는 가운데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무슨 무효? 무조건 무효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무슨 시장등기는? 중앙시장등기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 등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자,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에 관한 사무를 각자가 자기 이름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관. 맞죠? 맞고. 자, 그 다음에, 자, 5번 한번 봐봐요. 5번 보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법원 서기관 4급입니다. 법원 동남 치고. 나머지는 5급, 6급, 7급인데, 나머지는 다 등기부지요. 중에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중에서 정한다 해서 누가 지정하느냐 하면,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합니다. 자, 누가 지정한다? 지방법원장 또는 누가 지정한다? 지원장이 지정합니다. 자, 하여튼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2번에 뭐 업무처리 규정 위반 이런 말 나오지요. 찾으세요? 자, 거기 4번인데 등기관은 자기가 자기 사건 처리하면 상대방이 공정하겠어요? 불공정하겠어요? 불공정하죠. 그럼 나가야 됩니다. 이게 업무처리 제한이에요. 배우자 사건 처리하면 나가야 되겠죠. 사촌이의 친족 사건 처리하면 나가야 되겠죠. 이게 업무처리 제한이에요. 근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과거의 관계도 포함한다 적어놔요. 무슨 관계도 포함한다? 과거의 관계도 포함합니다. 자, 과거의 관계도 많다? 포함합니다. 자, 그럼 내가 문제 한번 해볼게. 업무 처리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는? 않는 자는? 자, 1번, 이혼한 전처. 2번, 파양한 양자. 3번, 삼촌.
4번 사촌형, 5번 당숙.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자, 이 원한 전체는 어디 걸려요? 과거의 경우 배우자였던 자입니다. 과거의 경우 포함하니까. 파양한 양자는 뭡니까? 사촌이의 친족이었던 자. 과거의 경우 포함하니까. 삼촌, 사촌형은 사촌이의 친족이지요. 당숙은 몇 촌이다? 5촌입니다. 5촌 할 수 있죠. 됐고. 다시. 자, 이, 자, 맞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등기관이 업무처리 규정 위반에 참여인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한 경우 등기는 당연무효이다. 이 틀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당연무효란 말은요, 29조 매당과 매당, 1항 관할이 아닌 때, 2항이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거에 해당합니다. 이건 그건 아니잖아요. 요거는 뭡니까? 당연무효가 아니고 어떻게 처리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로 처리한다? 유효로 처리합니다. 자, 무슨 관계에 부합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로 처리한다? 유효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있죠. 자, 3번도 오래간만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등기관 있죠? 등기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지. 자, 그 등기관 공무원입니다. 등기관이 고의 과실로 사인에게 손해를 입히지요. 사인에게 뭘 입힌다? 손을 입히면 일단 요 국가가요 요 사인에게 뭘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의 돈이 억울하게 나갔죠. 억울하게 나왔으니까 요 국가가 요 등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요. 돈을 받아냅니다. 구상권 행사는요, 고의 과실 때 구상권 행사해요. 고의 중과실 때예요. 고의 중과실 때. 자, 구상권 행사는 뭐라고? 고의 무슨 과실일 때? 중과실 때 구상권 행사합니다. 일반적인 경과실은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에요. 고의 중과실이고. 그 요거는요, 모든 공무원에게 다 적용되지요. 요러한 규정이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준비해서요, 국가배상법에 준비해서요. 국가배상법입니다. 자, 이러한 규정은 어디에 준비되어 있다? 국가 무슨 법? 배상법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자, 그래서 됐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15번 몇 번 틀렸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잠깐 정리해 볼게요. 우리 관할의 지정이 있죠. 관할의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 신청을 받아서 누가 지정한다? 상급법원의 장이 지정하지요. 상급법원의 장이 지정합니다. 근데 이때 상급법원은 뭐라 했어요, 제가? 지방법원이 같을 때는 지방법원 장이 되고, 또 지방법원이 다르고 고등법원이 같을 때는 고등법원 장이 되고, 지방법원도 다르고 고등법원 다를 때는 대법원 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할의 위임이 있죠. 관할의 위임은 누가 해요? 대법원 장이 하고, 또 등기 사무의 정지도 누가 합니까? 대법원 장이 하고, 전쟁 천재 지변이 나면 등기 사무를 정지해야 되죠. 대법원 장이 하고, 등기관의 지정이 있죠. 방금 했죠. 등기관 지정. 누가 한다?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하지요.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합니다. 자, 16번 좀 쉬었다 할게요. 16번 가요.